아르놀피니의 부부의 초상. 아트 칼럼니스트 이종태. 이 자그마한 전신 인물화는 결혼 서약을 교환하는 부부의 모습뿐 아니라 15세기 초 부르회에 부유한 상인의 집 내부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화가는 뒷벽에 라틴어로 얀반 에이크 이곳에 왔다 가다 1434라고 씀으로써 이들의 결혼식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을 알린다. 그는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을 매우 정교하게 표현했다. 뒷벽에 걸린 볼록 거울이 방의 모습과 방으로 들어오고 있는 손님들을 비추고 있을 정도다. 이 작품은 이상적인 결혼에 대한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다. 유리창, 오렌지, 모피로 안감을 댄 외투, 그리스도의 순한 장면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거울, 침대 머리판으로 작은 조각 장식, 침대를 감싸고 있는 값진 천, 그리고 양탄자까지 반하는 성공적인 상인의 풍요로운 삶을 보여주는 물건으로 가득하다. 게다가 부부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강아지와 깨끗하게 정돈된 방, 벽에 걸린 로사리오 묵주, 신부를 기꺼이 맞아들이는 신랑의 몸짓과 얌전하게 고개를 숙인 신부, 산모의 수호성 마르가리타의 조각상 아래 있는 편안한 침대에서 태어나게 될 그들의 아기 등 모든 것이 이들의 행복한 결혼을 예고하고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을 표현한다. 개는 충성스럽고 진실한 존재로서 중세에는 주인의 묘발치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초상화에서도 역시 이와 비슷한 성격을 나타낸다. 결혼은 카톨릭 교회의 일곱 성사, 영세,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신품, 혼례 중 하나로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결혼을 상징한다. 믿음을 의인화한 인물은 충실한 혼인 관계를 상징하는데 믿음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 중 하나로서 이것을 의인화한 인물은 책과 불 켜진 초, 심장 그리고 성배를 들고 있다. 상징이 많다는 것은 해석이 많다는 의미다. 아르놀피니의 신랑 신부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회자되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실적인 표현과 비교되는 비현실적인 구도, 그리고 그 안에서 풀리지 않은 상징들까지 서로 뒤섞여 기이한 느낌을 준다. 어쩌면 이러한 아이러니가 매혹적인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